둘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버지니아 주정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면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시스템과 방역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6학년 이하의 교육부 자녀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현장 예배를 드리며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공간은 마스크 존입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1예배실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귀한 축복의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촛불 예배가 12월 24일 오후 7시에 제1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12월 31일 오후 8시에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지나간 2021년을 감사하고 새로운 2022년을 기대하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